소프라노였던 어머니와 작곡가였던 아버지를 둔 김동규는 어릴 때부터 늘 음악과 함께 자랐습니다. 당시 계약직 음악교사였던 어머니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교일이 끝나면 집에서 학생들 레슨을 봐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동규에게 음악은 늘 듣는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태어나서 내가 대학 입시 때까지 늘 음악과 함께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 거죠. 야, 너 이거 가르쳐, 이거 가르쳐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저는 어머님이 제자를 가르칠 때 어깨 너머로 받고, 아, 저렇게 지으면 안 되는데, 아, 저 바보 틀린다. 그러고, 나 이만 할 때, 초등학교 학생일 때, 벌써 대학생들 보면, 아, 저 틀렸다. 노래를 저렇게 해야지.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 보리밭을 생소리로 쫙쫙 부르는 걸 봤어요. 경동교회 유년주일 학교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왜? 김동규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어느 날 어머니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가르쳐 준 적도 없었는데 보리밭 가곡을 열창하는 동규. 그때 어머니는 동규가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음악적 환경이 있다 해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스스로 물때를 기다렸습니다. 물고기를 낚아서 이건 네 몫이야, 이건 너 가져. 이거는 큰 아들 가져, 이건 작은 아들 가져. 그러면 안 되죠. 낚시는 낚시 바늘을 미끼를 어떻게 끼워가지고 어느 대목에다 어떻게 착 던져야 물고기가 요거를 물을 거다. 낚싯밥을 물어서 네가 탁 쳐올려서 그것도 아무 데다 던져놓으면 안 된다. 네 바구니에 딱 담아야 요게 네 거가 된다. 처음에 내가 드럼을 사달라니까 역시 사 네가 벌어서 중학생이 무슨 돈 있어 중학생이 용돈을 모을 수가 있어 뭐 아르바이트래 그 당시에 우리는 할 수가 없었어요 학교 끝나면 5시인데 그래서 내가 용돈을 쫙 호시호시 모아가지고 저기 세운상가 가가지고 버리는 드럼 하나 있더라고 다 버릴 것 같은 드럼 가죽은 붙어있고 근데 완전히 썩은 드럼이에요 썩은 드럼 근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내가 어머님이 내 요건을 충족시켜 주셔서 북이 여러 개 있는 걸 좋은 걸 샀다 그럼, 안 치지?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식상했어. 몰라요 네. 음악이란 미끼를 잡은 다음에도 어머니는 아들이 스스로 재능을 키우고 더 노력할 때까지 때를 기다렸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동규는 성악가로의 진로를 결심합니다. 어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동규의 대학 입시 레슨을 봐주었고 동규는 음대에 합격을 합니다.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치죠. 수학 문제 하나 가르쳐주려고 그러다 귀싸대기 올려붙이잖아요. 엄마들이 신경질 나서 못 가르친다고 그러고 학원에 보내잖아요. 근데 얘는 급하니까 엄마한테 숙여들고 오더라고요. 여기 잠원동에 아파트를 하나 누가 잔금 못 치러서 이사 못 간 그 잔금을 내신 내가 대신 내주고 전세 쪼로 거기를 내가 세를 얻어가지고 우리 딸 피아니스트 하고 우리 동규하고 우리 큰아들은 군대 가고 없었고 나하고 셋이서 합숙 훈련을 했어요 어머니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래를 가르치십니다. 평생을 음악교사로, 소프라노로, 그리고 음악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어머니 박성년 여사. 척추뼈를 곧게 세워서 완전히 니은자로 앉을고, 니은자로. 시작! 얼마나 기나 한번 참아보세요. 우를 길게 한숨에 가는 거예요. 시작. 예, 됐습니다. 바톤을 특별 초빙 성악한테
특별초빙 성악가는 어머니의 아들이자 세계적인 바리톤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반 박자로 하세요. 8분은 그러면 children laughing 쉬고 그 다음에 people passing 쉬고 오케이? 시작! 석 달에 한 번은 바쁜 스케줄을 쪼개 꼭 어머니의 노래 수업을 찾는 아들 김동규. 이거는요, 할 그거를 2분음표로 하세요. Dressing holiday star 시작! 좋아하는 것에 스스로 노력을 해서 성악가란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룬 아들은 이제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노래를 전합니다. 노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어머니와 아들. 성악가란 꿈을 목표로 달려왔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어머니와 아들은 닮아 있습니다. 일단 내 입에서 노래를 부르는 시간에는 빠져들어요. 내가 내 노래에 빠져들어요. 내 정신이 아니에요. 목적을,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사느냐. 인생의 목적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인류 성악가가 되겠다. 거기다 초점을 딱 맞춰놓고 되기 위해서 지금 전진하는 거죠.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22의 나이에 오페라 무대에 오른 어머니. 그 후로 어머니는 10년 주기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해마다 오르고 싶은 무대였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어머니는 전라북도 무주 구천동 산골마을에서 7남매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